안녕하세요. 이만숙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들 어떤 회원 한 분이 아침에 이제 문의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노안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면 뭐이 글자들이 잘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경을 껴야 됩니다. 요걸 끼고 이제 안경을 봤는데 저희들 그 유원 플러스 균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유인균을 뭐 이제 몇년 전부터 이제 사용하시던 분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저번에 제가 만든 동영상 중에서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술에 관한 책을 구하셨다고 하는데 그책 제목은 무엇이며 어디서 구하셨는지 도움을 구하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이렇게 이제 그 문자가 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바로 이제 답장을 해야 되는데 제가 또이 아까처럼 노안이다 보니까 아침에는 이제 제가 그때 문자 받을 때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시 돌아봐 가지고 이제 그 책이 이제 이 책이죠. 이 책입니다. 그래서 잘안 보이죠? 제가 한번 잠깐 자, 요렇게 요 책입니다. 그 책이 요책 제목이 정류학 개론. 예, 보이십니까? 책 제목이 정류학 개론. 그리고 농업기술원이 아니고 여기에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 여기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그다음에 잠깐만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제 요렇게 공동 여기서 아마 이 책이 이제 요두 군데서 조금 도움을 입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니면 요 저자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자, 요 여기에 이제 여기 저자들이 지금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 나오는데 이제 그분들이 여기 요 여기하고 관계가 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저한테 이제 문자로 물으신 분은 이제 바로 이제 요 책입니다. 요 책, 정류학 개론. 그럼 이건 어떻게 구매하느냐? 제가 그걸 또뭐 친절하게 문자로 답을 하려니까 그래도 좀 번거로워서 아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네이버를 가셔도 되고 뭐 구글을 가셔도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구글을 되게 좋아합니다. 요 구글에서 적는 거예요. 정류학 개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적습니다. 적으면 여기에 나와 있죠. 여기 정류주 개론. 예, 정류주 개론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정류주 개론 양장본 이종기 광문각 교보문고 이렇게 이제 교보문고에 이 책이 있다. 이제 이야기입니다. 요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요 책. 여기 있죠. 정류학 개론 이래 가지고 판매 가격은 35,000원. 뭐 크게 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교보문고에서 어떻게 구매하느냐? 그거는 이제 제가 뭐라고 이제 뭘잘 말을 그 교보문고 가서 구매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이 혹시 이제 시골이면 이제 교보문고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인터넷도 구매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어떻게 구매하냐?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말고 주변에 이제 사람들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걸 쉽게 구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걸 잘할줄 몰라가지고 제 와이프한테 맨날 부탁을 합니다. 이책 보고 싶어, 이책 보고 싶어, 이거 사줘 이래가지고 부탁을 하면 그 다음 날 뚱땅 해가지고 이제 이 책이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떨 때는 또뭐 며칠 걸리는 이제 그런 책도 있는데 저는 이제 대부분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보고 그럽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이 책은 이제 정류주 이제 술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이책
지원이나 아니면 뭐 이 출판사에 제가 뭐 어떤 금전적 후원도 받은 거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알다시피 유언 플러스균, 이제 발효 종자균을 이제 발효를 하려고 그러면 발효 종자균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발효 종자균을 판매하는 회사예요. 저는 이 균 판매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균을 많이 팔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술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정류도 많이 하고 뭐 자꾸 이렇게 해야지 저희들 균이 자꾸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판매하는 회사 대표기 때문에 이 책 지원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읽어보니까 정류주에 대해서는 이 책이 정말 잘 되어 있다. 아주 쉽게 그리고 굉장히 포괄적으로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책이 되어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물론 제 개인적인 그런 견해입니다만은 뭐 책이야 뭐 다 제가 그래 생각하면 또 대부분 다 그래 또 생각할 것 같아요. 보편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렇게 베스트셀러 책들 보면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들 좋아해요. 근데 잘 안 읽는 책들 보면 저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다들 어려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정류주에 대해서는 이 책이 상당히 좋았다. 제 개인 소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요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